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고흥에 있는 파령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 능가사 주차장에 왔습니다. 여기 오시면 여기 화장실이 잘 구비되어 있고요. 입구로 오시면 파령산 탐방지원센터가 있고 매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형 주차장이고요. 스탬프는 여기서 찍으시고 예,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소형 주차장은 여기서 좀더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주차를 하시면 네, 승용차 기준 예, 5,000원인가 봅니다. 식당이 한두 군데 정도 있는데 여기서는 식사는 팔지 않고 술 안주 정도만 예, 팔고 있습니다. 식사는 저 위에 들머리 쪽에 있는 파령산장 거기에서 예,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11시 18분이네요. 예, 주차장에서 한 100, 한 20m 정도 올라오시면 여기 정면에 능가사가 있고요. 등산로는 왼쪽에 있습니다. 이 능가사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가셔도 되는데, 오늘은 정확한 길 안내를 위해서 일단 등산로를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능가사를 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능가사 좌측에서 올라오시다 보면 이렇게 능가사를 구경하시고 나올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능가사 지나서 한 150m 정도 올라오시면 여기가 소형 주차장입니다. 승용차는 여기까지 올라오셔도 됩니다. 소형 주차장 예, 지나자마자 바로 여기서부터는 야영장입니다. 화장실입니다. 네, 데크를 아주 큼지막하게 잘해놨네요. 앞에 보이는 건물이 예, 파령 산장입니다. 산장 우측으로 있다가 내려올 길이고요. 올라가는 길은 예, 좌측에 있습니다. 예, 이따가 예, 하산하시면 졸리 내려오십니다. 예, 저는 예, 산장 옆으로 들어오자마자 한 50m 진행해서 우측으로 바로 널찍한 등산로가 있습니다. 11시 49분이네요. 예, 흔들고 있는데 안 흔들립니다. 유영봉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좌측에 유영봉 일봉 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와야 됩니다. 정상입니다. 12시 11분이네요. 너무 멋집니다. 은너봉 예. 이봉입니다. 예, 일봉 갔다가 여기 유영봉 사거리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시면 우측으로 탐방로 안내도 가지고 있고요. 이 길이 선명합니다. 선명하기는. 근데 원래 길은 이쪽 바위길로 이리 올라가셔야 됩니다. 저쪽으로 가셔도 되는데 선명한 길로 가시면 가시다가 한 20m 정도 가시다가 왼쪽으로 올라타셔야 되는데 지금은 잘 보여요, 계단이. 그래서 왼쪽에 집중하고 가시다가 타도 되는데 잎이 많을 때는 왼쪽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직진하게 돼가지고 직진하시면 2봉, 3봉, 4봉, 5봉을 다못 거치고
육봉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아, 영봉 사거리에서 바로 요 바로 앞에 바위 아, 윤리 타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예, 일봉 지나서 그 상거리에서 바위길로 바로 올라오시면 아, 계단하고 바로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건너편 일봉입니다. 지나온 일봉입니다. 아, 이거 멋집니다. 여기 아, 이봉 아, 성주봉 올라가기 직전에 성주봉 삼거리가 있습니다. 아, 뒤쪽으로 보면 예, 등산로가 하나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아, 파령산 아, 자연 휴양림이라고 써 있거든요. 아, 이쪽은 저 곡강에서 아, 저기 선녀봉으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올라오시다 보면 아, 파령산 아, 자연 휴양림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만나서 네, 여기로 올라옵니다. 아,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여기서 아, 일봉을 갔다가 다시 이리 와서 다시 이봉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 곡강에서 올라오는 코스가 제가 올라온 아, 능가사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아, 전망이 아주 더 기가 막히고 좋습니다. 아, 파령산 전체를 예, 멋있게 조망할 수 있는 예, 그런 멋진 장소입니다. 이봉 예, 성주봉입니다. 삼봉 아, 생황봉입니다. 예, 길 옆에 아, 바위 뒤에 숨어 있습니다. 아이고 멋집니다. 계단들이 아주 바짝바짝 서 있습니다. 아주 사자봉입니다. 네, 바로 뒤에 오봉이 보이네요. 네, 사봉에서 전망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오봉인 예, 오로봉입니다. 바로 앞에가 사봉입니다. 건너편 육봉 쪽입니다. 예, 육봉 올라가는 길이 예, 제일 험합니다. 육봉 두류봉입니다. 아, 계단의 경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좌측으로 아, 저 멀리 자연 휴양림이 보이네요. 일반적으로다가 아, 등산객들이 그쪽으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아, 제일 많이 올라온 코스가 아, 능가사에서 아, 올라와서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능가사로 내려가는 아, 그게 아, 일반적인 코스입니다. 그리고 아, 두 번째는 이제 곡강에서 올라와서 능가사로 내려가는 코스 그렇습니다. 아, 육봉에서 내려오시면 아, 여기 두루봉 사거리가 있습니다. 아, 왼쪽은 휴양림 네. 아, 직진하시면 네, 칠성봉 가는 길입니다. 이쪽에 아, 우측이 이제 주차장으로 서 있는데 아, 윤리 올라오시면 아까 아, 일봉 유영봉에서 내려와서 아, 직진해서 바위로 올라가지 않고 약간 우측으로 섬양향 길로다가 계속 오시면 윤리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잘못 올라오시면 아, 2, 3, 4, 5봉, 아, 6봉을 아, 지나쳐서 일로 올라오시니까 아, 유영봉행 지나서 그 상거리에서는 바로 아, 왼쪽 아, 바위로 바로 올라오시는 게 아, 제일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통천문입니다. 칠성봉입니다. 아이고 여기도 멋지네요. 아이고 마지막 팔봉이고 저 뒤에가 기대봉입니다. 예, 봉우리간 간격 중에서 칠봉하고 팔봉 간격이 제일 깁니다. 바로 앞에가 팔봉입니다. 팔봉 적치봉입니다. 건너편은 기대봉입니다. 예, 팔봉에서 내려오시면 아 여기 예, 적치봉 상거리가 있습니다. 예, 좌측이 예, 저 멀리 보이는 기대봉입니다. 기대봉 갔다가 여기서 예, 탑재 또는 주차장 방향 예, 오른쪽으로 예, 하산하셔야 능가사 쪽으로 가십니다. 예, 여기서 저도 좌측에 기대봉 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다 보면 여기 상거리가 하나 또 있습니다. 헬기장 상거리고요. 아, 여기서도, 아, 파령산 자연 휴양림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휴양림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아, 파령산이 여기서 아주 많이 보입니다. 지금 51번이고요. 기대봉 정상입니다. 아이고, 전망 아주 좋습니다. 눈이 너무 시원해집니다. 예, 기대봉 갔다가 아 여기 적치봉 어, 삼거리에 다시 왔습니다. 아 여기서 탑재 또는 주차장 방향으로 예, 하산하겠습니다. 3.6km네요. 네, 직진하셔서 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요? 주차장이요? 네. 네, 임도길을 가로질러서 아, 건너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탑재고요. 탑재요? 네, 여기서 아, 임도길 따라가셔도 되고 여기서 다시 아, 산길로 계속 가로질러 가시면 됩니다. 네, 내려가면서 계속 임도길을 만납니다. 그러면 아, 그냥 가로질러서 예, 산길로 계속 내려가시면 됩니다. 예, 이정표는 없습니다. 예, 아까 지나갔던 파령산장입니다. 파령산장 좌측으로 올라갔다가 예, 우측으로 내려옵니다. 예, 아까 예, 올라갔던 곳입니다. 예, 아까는 아, 이쪽에서 올라왔고요. 내려가는 길에 능가사 들려서 잠깐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절도가 꽤 넓네요. 뒤에 아, 파령산 모습이 아주 멋있습니다. 예, 바로 나오시면 예, 우측으로 아까 저기서 계속 올라와가지고 우측으로 아까 올라갔습니다.
다시 출발진 파령산 주차장에 왔습니다. 지금 3시 24분이네요. 네, 오늘 능가산에서 시작한 파령산 산행 무사히 잘 마쳤고요. 여유있게 아주 천천히 다녀왔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